10주년! 10주년입니다. 10주년. 시간이 너무 빨라. 진짜 10주년이라니. 대단하다, 엑소. 종이 대단해. 10주년. 아,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진짜. 아직도 후유증에 노예예요.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언제 나으려나. 아무튼 10주년입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멤버들과 통화. 와이파이를 어떻게 하지? 된다. 어. 어떻게 하지? 된다. 어. 어떻게 하지, 형? 형, 박수 쳐야지! 박수! 어? 박수 쳐야지, 10주년! 프로 앨범! 첫 방송! 아니, 박수 칠 거는 이제 우리가 10년을 맞이하는 게. 야, 세월이 정말 빠르네. 나 오랜만에 라이브라고 샤워하고 왔어. 머리도 딱 깔끔해 넘기고. 보인다. 깔끔해 보인다. 깔끔하지? 멋있다. 머리도 이제 좀 더 자르려고. 이거 근데 10주년 기념으로 라이브 나한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모르겠어. 내가 초대한 거야?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내가 세훈이... 들어가? 아니 그런 건 상관없는데 세훈이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훈이 이거에 세훈이 초대해 볼까? 그게 가능해?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에 쳐봐야 돼. 아 모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세훈이 라이브 방송 시작했는데. 어? 세훈이 혼자 시작했던. 어, 내가 초대할게, 세훈이. 혹시 그래도 조인이가 제일 낫네. 얘기했지. 제일 2년 동안 제일 성장한 것 같다. 원래 이런 건 뭐 못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O 두 개. 어, H. 맞아. 어. S, E, 어. H, U, N 아니야? 맞아. 방송 초대. 뭔지 모르고 거부하기 누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세훈이가 안 떠. 원래 이렇게 하면 떠야 되는데. O O 어, H S G N. O O 아 H 내가 안 했다. H E O O H S E H U N. 어. 근데 그 세훈이 팬 계정밖에 안 되는데. 오세훈
진 어? 이거 맞는데? 세훈이 나를 초대. 아니면 세훈이가 다시 초대하는 거 만들 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OOHSEHUN 검색. 세훈이가 검색이 안 돼. 형 해봐. 어디다 형이 해봐. 검색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 두 건데? 번째 댓글 달기 옆에 두 개 두 번째 O O 아. H E H U N 찾았어? 방송 초대라고 있거든. 보내기만 있는데? 보내면 돼. 방송 초대. 세훈이, 너무 어려워. 이게 OOH 아니야? 맞는데. 형도 떠? 안 나오지, 세훈이가 방송에. 근데 네가 만든 거라서 응? 응. 내가 초대를 그게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맞는데? 세훈이한테 보냈어. 와, 이렇게 원래 어려워. 어려운데 되게? 세훈이가 방송을 해야 되나? 그거를? 내 방송에 들어와야 되나? 일단 또 있잖아, 또. 슈민요. 맞지? 일단 슈민요 초대해볼게. 자, 이건 어려워. 이 언더바 E 언더바 XIU XIU 안에. 언더바 여기 있다. 슈민요 바로 떠. 슈민요 초대했어. 이런 걸 수도 팔로우가 0이라서 너가 팔로우가 있나 지금? 아, 근데 그거랑 관계없는데? 세훈이가 원래 유명인이면 이게 바로 뜨거든? 유명인이 아닌 거야? 오오 H S E H U N 검색. 그럼 원래 이게 떠야 되는데. 슈민형은 들어왔나? 잠깐만. 슈민형한테 내가 문자 보낼게. 나갔다. 뭐야? 다시. 세훈이가 안 돼. 검색이 안 돼. 오오 H S E H U N 안 떠. 무슨 꽁꽁 숨겨놨어. 시오 딱 민석이 형 바로 뜨는데. 그리고 승호 형도 김준 바로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뜨는데 세훈이만 안떠 슈민 형은 초대를 안 받는데? 뭐지? 아, 실제로 보기 어려운데. 슈민형은 답장도 없는데? 지겠네.
오세훈. 이거 내가 보기에 세훈이가 초대해야 되는 것 같아. 맞는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보내줘. OOHSEU. 이거라고. 휴민이 형 참여를 안 해. 세훈아, 너가 초대를 해봐. 세훈이도 못하겠대. 세훈이가 검색을 막은 것 같아. 이게 아예 만들 때부터 너가 초대해서 만든 거야, 방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 만들 그럼 네 때부터 하는 거. 내 방송을 보다가 네가 신청한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방송을 키고 그 초대하는 버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슈민이 형까지 초대하고 형까지 초대를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네가 초대를 먼저 해서 내가 더 이상 초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슈민이 형도 초대를 했거든? 근데 슈민이 윤성이는 형은 아직 안본거 아닐까? 그렇고 세훈이는 그 못하겠대. 자기도 초대를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 세훈이도 할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슈민이 형 전화 한번 해볼까 내가? 잠깐 끄고 한번 다시 해볼까? 일단은 한번 멤버들한테 전화해보자. 내가 종이 아 내가 세훈이 종이 세훈이한테 한번 해봐. 오케이. 기다려. 저희가 대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엄청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시연 방송도 해보고 연습 방송하고 멤버들끼리 통화하고 단체방에서 회의를 한 결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통화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민석이 왜 자꾸 나한테 카톡만 하고 내가 인스타에서 대기하라고 하는데. 민석이 형도 지금 나 초대를 했거든? 똑같이 했는데 내가 보기에 들어온 방법 모르는 것 같아. 안 좋은데? 아, 미치겠네. 아니 민석이 형이 아까도 내가 인스타 형 라이브 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좋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래서 형 알람 뜨는 것만 잘 봐라고 했는데 알람 뜨는 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형 미치겠다, 진짜로. 지금 아직 20세기인가? 또 지금 초대 한번더 보냈어. 이제는 진짜 오지 않을까? 우리 10주년 그냥 인사하는 건데 10명이 참여 안 한다는데? 참여할 수 없대. 없대? 다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재밌게 저희는 또 4월 9일에 이제 또팬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뭔가 좀 그쵸. 재밌게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니까. 사실 지금 경수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경수는 인스타를 하지 않고 4명이서 좀 각자 집에서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취지해서 했는데 지금 일단 제 화면이 깨진다고 아까 얘기한 분들도 지금은 잘 돼. 아까는 형이 엄청 깨졌어.
아, 그래. 아까 그 고아라폰을 쓰고 있냐고 혹시 그니까 연하이픽 쓰냐고. 연하이픽 쓰냐고. 지금 혹시 네이트로 인터넷 어, 키세요? 왔어. 왔어. 근데 본인이 없어. 이거 본인이 어떻게 없어. 해? 야, 카메라 돌리면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어떡해.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요? 형. 이거 맞아? 형, 통화 한번 하기 힘들다.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또잘야 보인다, 축하한다 근데. 형님들. 축하해. 세훈이는 결국에 안 돼. 세훈이 안 돼? 어 그래? 형이라도 돼서 다행이야. 어. 아 나도 사실 지금 그 친구들이 나 잠깐만. 데뷔 10주년 축하한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빠르게 샤워하고 와 나왔거든. 형 되게 좋은 친구들 많다. 나는 그럼 없던데. 아내 그리고 난내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방송도 했거든. 그 친구들. 아, 그 친구들. 어, 너도 봤잖아. 봤어. 어, 카이도 같이 했잖아. 응, 그 친구들이야. 추미, 뭐야, 형. 어? 소용 튕겼어. 이거 튕길 수도 있어? 모르겠어, 수호 형. 수호 형, 내가 보기에 저 연하이픽 쓰는 거 맞는 것 같아. 와. 핸드폰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형, 연하이픽 쓰는 거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튕기는 게 이게 진짜 실화야? 아니, 튕긴 건 일부러 내가 튕겨 나가지고 세훈이한테 연락했는데, 세훈이는 자꾸 그냥 안 된다고. 안, 포기한 것 같아. 그, 문명의 어, 세대 약간, 포기한 것 같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노력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여기서 제일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랐어. 아니, 넌 그게 잘 다루지. 방송인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카이는 어 방송인이 다 됐어. 내가? 요즘에 어 요즘에 그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요즘 것들을 잘 알잖아. 이미 요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옛날 거야. 미안. 요즘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아, 몰라. 나도 노력하는 거지. 수민, 아, 뭐지? 수호 형. 간만에 이렇게 셋이 모였잖아. 멤버들. 리드 꺼. 야, 10주년 인사 한번 해줘. 인사 드릴게요. 이거 한다고? 여기서도 이거 한다고? 이거야? 혹시 이거야? 위아 원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그거야? 인스타 라이브로 이걸 한다고? 자, 아, 진짜 형, 2년 동안 이거 못한 일은 힘들었지? 근질근질했었거든. 야, 너 저번에 솔직히 너무 하고 우리 있는 싶었지? 데도 이걸 하더라. 그래, 너네 그거 자, 나 봤어, 그, 시사회. 해줘. 간만에 하자. 나 하자. 화질 괜찮지? 괜찮아. 화질 괜찮죠, 여러분? 괜찮으면 하트 말고 당근을 보내주세요. 캐럿. 오케이? 자, 진짜 시사. 미안한데, 너 얼굴, 나 우리보다 안 보여.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화질은 좋아, 화질은 좋아. 어, 화질은 좋아. 괜찮아. 가자, 빨리 가자. 하나, 둘, 셋, 위아, 원.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엑스입니다. 시간차가 있네요. 수민이 형, 인사하는데 여기 뿌염이 안 되는데. 아, 야, 그래도. 아이씨, 그런 건좀 눈감아줘. 아, 리더, 간만에 10주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일단 10주년이 오기까지 정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XOL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힘들고 슬펐던 것은 정말 다 같이 나눴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쁜 일은 진짜 곱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빨리 그 콘서트도 하고 싶고, 이제 엑소 앨범도 또 준비해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찾아보겠습니다. 아, 엑소 1번 너무 하고 싶은데. 해야지. 약간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유민요. 형 한마디 해줘. 나? 저 리더가 할말다 해가지고 나는 조금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 형 옛날에 콘서트 때 명언 제조기였잖아. 아, 그 명언 제조기는 옛날에 끝났어요. 준비 안더 이상 했어? 할게 그대로 없더라. 준비 안 했어? 명언 준비 안 했어? 지금 만들어 보면 되지. 좋다, 좋다. 자, 명언 제조기. 자, 너 너는 또 어떻게 그걸 또 생각했냐? 명언 형, 제조기라고. 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카이가 예능에 좀 많이 하고 나서부터 이게 잘 돌아가더라. 아니야, 형. 나는 그거랑 관계없어. 아, 그래? 그대로야.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오케이. 미안한데, 나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아, 맞아, 맞아. 수민이 형이 원래 이제 앞에서 멤버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석이 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명언을 그래. 할 타임이 있었어. 그럼 나부터 해줄게. 그래, 너네, 그거 알지? 콘서트 때, 옛날 그 멘트 때 얘기하면 그 뒤에 있는 애들, 나, 뭐, 백현이, 세훈이가 엄청 힘들었던 거 알지? 우리가 할 말도 니네가 다 하는 거 알지? 공유를 좀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와, 없이. 일단 내가 먼저 할게. 형 생각하고 있어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일단 10주년 보고 인사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넌 그렇게 생각해요.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할수 있는 가수여서 정말 행복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가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엑셀에게 너무 고맙고, 제가 SM에 있는 지 15년 넘었거든요. 수호 형이 와! 15년? 15년 됐지, 형이? 16년? 차로. 17년 됐지, 17년. 그치. 17년. 그니까. 17년 됐지, 대선배님. 근데, 뭐, 아무튼, 이 가수 생활을 하는 게 지금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17년인 것 같은데, 15년, 17년 멤버들과 함께 모두 다 따져보면 17년인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의미했던 17년이었던 것 같고, 제 인생의 반인데 그 반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이제 몇 년이 좀더 지나면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가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난 지났어. 그니까 나도 대박이다. 15년이니까 반 넘었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 연습생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 시간들이 아무튼 그 앞으로 그반 이상 내 인생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로 더욱더 채워졌으면 하고, 그걸 위해서 여기 없는 멤버들, 우리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야, 근데 멤버들 그거 알아? 나 인스타 이거 뭐 라이브? 처음 해보지?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심각. 앞으로 내가 자주 걸게요. 아니, 너네 둘이 알려줘서 해본 거거든. 좋지? 근데 이거 뭐, 우리 애들이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지금 댓글 다 담기고 있어. 지금 나 23, 댓글이, 나 23쯤. 댓글이 안 보이는데? 댓글 남기고 있어, 형. 그래? 아니, 뭐 맨날 자꾸 그 밑에 써 있는 게뭐 팔로우 합니다. 팔로우 합니다 밖에 안써 있는데? 그것조차 댓글이야. 아, 그래?
있는데. 댓글 대신에 팔로우하는 속도가 높아가지고 그게 지금 뜨는 거야. 아, 이거 지금 그러면 그 애리들이 보고 있는 거야, 같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고 있지.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하는 게 아니야. 셋이서 지금 사원 하는 거 아니야, 형. 그래? 응. 그래. 알았어. 명언 준비됐어? 그렇구나. 명언 명언? 준비됐어? 이거 나 보여? 준비됐지. 오케이, 가자. 바로바로 준비됐지, 난. 뭐 되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한마디 하자면, X와 XL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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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을걸? 없지. 그럼, 필수지. 10년 동안, 우리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우리 엑소도 엑소애를 관심 가져주고, 관심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고. 이게, 1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제 필수품이 된 거야, 서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깔고 가는 거지. 이제 그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당연히 필수야. 필수다. 근데 그런 거 저기. 있잖아. 우리 막뭐 인터넷에 어디 가입할 때막 필수 있고 밑에 선택 선택과 란이 있고. 필수다. 근데 우리 선택은 지우잖아. 알지, 알지. 선택을 근데 지우고 저기 김준면 학생 에? 지금 집중해야지 발표하는데 뭐 있어? 에? 뭐 있어? 딴짓하지 야, 말고 F학교 어디 가서 현지 쳐? 명언을 내뿜는데 지금 막 어디서 빚을 뽑는 거야, 어? 지금? 지금 김준면 학생 예? 지금 아, 뭐고 건방진데 어디서 머리에서 빚을 내고 집중해야지 야, 지금 슈밍 너는 그 교수가 발표하는데 학생이 아, 뭐가 뭐였어?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는 좀 잘못된 게 있어, 지금. 아, 뭐가 잘못됐냐면, 그, 회색 후드가 아니라 회색 수트를 입고 나타났어야지. 아, 그치. 그레이 수트 입고 나왔어야지. 와, 너는 이것도, 야,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형. 아, 지금 허들을 아. 넘었어야지. 그 허들을. 근데, 다들 근데 잠옷을 입고, 당당하다, 야, 나는 진짜. 못할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 파란색 같죠? 무슨 그레이 색깔입니다. 색이야? 어우. 나는 하늘색. 그레이 그레이. 자식. 제 얼굴도 되게 지금 그레이 하지 않나요? 여기서 아마 내가 제일 못생겼을걸? 아니에요. 제일 잘생겼어요. 야, 너무 잘생겼다. 형 잘생겼다고 하는데 비웃지 말자. 야. 갑자기 아, 아이씨. 근데 아무튼 확실히 너, 응? 김준면 너, 갑자기 막 그렇게, 어? 그레이스트로, 어?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멋있게 나오면 다야? 그래 부끄럽게 그래 형 진짜 멤버들끼리 부럽다. 형 거짓말하지 말자. 나 거짓말 아닌데? 난 거짓말 아닌데? 형은 거짓말 안 하는데 왜 수호 형은 거짓말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심인데. 아, 근데 오케이. 진짜 시우민 민석이는 진짜 근데 얼굴이 진짜 동안인 것 같아. 지금 다시 민석이 보면. 형은 진짜 안 믿기지. 안 믿겨. 와, 대박이다. 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내가 동안인지 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럼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면. 민석이 형, 진짜 민석이 형은 내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형, 그러니까 하이 형. 어색함이 없어. 사달라 그래, 뭐 사달라 그래. 하이 형, 저집한 채만 사주세요. 민석아, 네.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차리자. 멘탈 챙겨. 네. 아무튼.
마무리를. 그래, 왜냐면 또 수호 형 우리, 방송 있잖아. 내일 어, 아침에. 수 방송 있어? 아, 또 음악 방송 해야지. 어때? 그래. 아. 다 와서 형 일찍 같아. 오케이. 다시 없는 걸로 갈게. 오케이. 됐다. 진지하게 해줘. 일단 10주년이라서 너무 행복한데, 사실 멤버들이 진짜 이 통화로라도 다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일단 인스타그램이 4명 들어올 수 있어서 인스타 라이브로. 일단 인스타 라이브가 잘못을 했고, 난 그리고 처음 해봐.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팬 여러분들 이제 팬 이벤트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한테 이제 생중계 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재밌게 그간 있었던 얘기, 10주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야, 것 같아요. 야, 야,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노래 부른다는 걸. 10주년 축하는 그때 하는 걸로 한다. 10주년 예. 축하, 진정한 야, 축하는. 너, 준면아, 너 스포는 네 것만 해. 우리 거 하지 마. 같이 하는 거는. 형. 그간, 아, 예. 해봐. 축하는 진짜 토요일 날 하고, 그치. 그리고 우리 복무 중인 또 멤버들, 군복무 중인 멤버들도, 파이팅해서 군복무 잘 마치고, 빨리 우리 엑소의 품에 돌아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모두 기다려주세요. 빨리 엑소, 우리 빨리 새로운 앨범과 함께 월드 투어 콘서트를 꼭 해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형, 좀 아우. 친근하게 해봐, 친근하게. 친근하게? 되게 약간, 나한테 하면 그, 진짜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야, 우리한테 해봐봐. 너무 여기 사무적이야. 엑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얘기해봐봐. 빨리 다 같이 빨리 모여서 엑소에래. 새로운 앨범 내고 응. 그거 하자. 알았지? 나, 아니지, 봐봐. 내가 해볼게. 카이. 엑소의 10주년 너무 축하하고, 우리 나머지, 재밌고, 즐거운 뒤풀이는 팬미팅에서 하는 거야. 또 하시고자, 안녕! 이렇게 해야지요! 오늘, 카이야, 맞아요. 정말 감사하고, 이거 너무 사무적이잖아요. 마음은 기사. 느껴지지만. 역시, 우리 다시 친근한 버전 한번 해줘. 앨범 나오기 전에. 카이가, 엑소. 되게 친근하게 잘하네, 이제. 우리 오늘이 엑소의 10주년이지만 사실 엑소 L의 10주년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좋아. 눈 뜨는 거 좋다. 형. 지금 우리 엑소가 있잖아. 우리를 다 못한 축하는 우리 토요일 날 하도록 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좋아. 오케이. 교회 오빠가 돌아왔네. 진짜 오빠, 마지막 그만. 완전 오빠였어. 맏형 시우민 씨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인스타 라이브. 좋아요. 할게요. 멋있. 마무리. 난 여기서 너의 얼굴 둘밖에 안 보여, 지금. 아니, 나 팬들 안 보여. 그래? 우리도 팬분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건 아니야. 아, 그치? 우리 셋이서 하는 걸 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애기들한테 예의를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마무리. 마지막 인사로.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내일이거든요. 맞네. 우리 LED랑 같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내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카이랑 수호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같이 막 소통하고 그랬지만 그죠. 저는 대외적으로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맞네. 아니, 왔을 때 아직도 그 시국 때문에. 맞네. 난 전역하고 첫 이제 인스타 라이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치. 팬미팅이. 그래서 맞네. 굉장히 설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막 떨리고 그냥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애리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애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줄지, 지금 이제 공백이 길어가지고 사실 설렐 거야. 너무 많이 떨려. 너무 떨려요. 나도 설렜어. 그리고 또 멤버들이랑 같이 우리 애리들 앞에 쓴 것도 전역하고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지만, 내일 4월 이제 9일이잖아요. 4월 9일에 우리가 또 어떤 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 오랜만에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진심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날, 그리고 그날 아마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재밌지. 응, 카이랑 소, 너네 둘도 아마 무조건 너무 재밌을 수밖에 없지 않아? 그날만 기다려. 재밌을 거. 재밌지 아니,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준비한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응, 준비한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엑사세 3로 또 우리끼리 여행 간 것도 이제 오늘 나오는데, 오늘 오늘이잖아. 4월 8일 오늘 딱 나오는데, 예고편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 사실 편집을 너무 잘 주긴 했어. 아무튼 어쨌든 우리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사실 너무 긴장되고 막 데뷔 초로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함. 우리 내일 만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가 참. 야, 우리 뭐, 야, 세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야, 세훈이 어딨어? 세훈이 방법을 못 찾았어, 우리가 결국에. 아, 못 찾았어? 세훈이 뭐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 해서 따로 뭐말 남겼대. 그럼. 아무튼 야, 네. 차야. 응? 너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오냐? 그래도 저 잘생겼다 해주세요. 잘생기게 나왔다가 아니라. 왜? 아니, 너는 왜 크게 나와? 나는 반쪽알이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대했기 때문이죠. 아, 그래? 예. 너가 약간 그 왕좌에 있는 느낌이다? 맞아. 내가 초대했기 때문이지. 아, 그래? 아, 이거 나 오늘 처음에서 잘 모르겠는데, 느끼고 오케이, 알았어. 싶다면 형이 공부해서 날 초대해 보도록. 초대면 올 거야? 당연하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엑소엘 잘 자요. 엑소엘 잘 자.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엑소엘 잘 자요. 지금까지 형도 잘 엑소엘이었습니다. 자고, 형들도. 안녕. 형 너도 내일 잘 방송 자고, 잘하고. 엑소엘도 잘 자고. 방송 잘하고. 안녕.